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 차입니다. 리뷰할 캐릭터는요, 바로 플래시의 플래시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했다길래 그냥 바로 플래시 찾아서 리뷰하네요. 저스티스 리그에서 이 장면이 꽤 화제가 됐길래 그래서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기본기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플래시의 기본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ABC가 발공격이고요. XYZ가 성공기입니다. 스타트키는 도발. 자, 다음 하이점프. 자, 그 외 특수사항으로는 이제 플래시가 이게 굉장히 빠르다는 설정 때문에 여러가지 이제 이동할 때 이동속도도 이제 굉장히 빠른데 이렇게 잔상이 붙어다니는 게 특징입니다. 대시도 이렇게 상대방을 뚫고 지나가요. 자, 그러면은 플래시의 필살기와 초필살기를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상대는 진구입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상대는 무조건 노진구예요. AI가 딸려 있지 않은 평범한 녀석. 자, 재빠르게. 어우, 정신없다. 가뜩이나 잔상, 가뜩이나 빠른데 잔상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꽤나. 어우, 야, 애가 어디 있는지 보기가 힘들어. 아이고, 그냥. 자, 일단 어느정도 AI는 갖추고 있는 것 같네요, 플래시. 어우, 그냥 주먹 연타에다가 발 연타에다가. 어우, 진짜 정신없다. 아유, 저 정신없다. 역시 플래시라서 굉장히 정신없는 공격과 콤보가 특징이네요. 와, 뒤로 물러나고 주먹 연타, 뒤로 물러나고 또 발 연타. 아유, 아우, 정신없어. 자, 저주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필살기를 먼저 쓸 수 있다는 거. 자, 점프 불가능. 와, 그냥 일말의 틈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때려박네. 어디 갔어? 야, 쟤는 뭐 다 빨라. 그냥 뭐 다 빠르나. 그냥 세리머니도 빠르고 공격도 빠르고.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대는 쿵쿠맨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콤보 들어가는 쿵쿠맨. 자, 잘 막아주고 플래시. 하지만 바로 뚫렸네요. 아, 아까의 그 기세는 어디 간 거죠, 플래시? 아까의 그 마구마구 패던. 오오, 뭐야 오오. 어우, 그냥 정신없다 진짜. 자 쿵쿠맨의 필살기 피해주고요. 점프. 아유, 대박. 아, 뭐야. 아우, 야, 정신없다 진짜. 자, 레알로 정신없어 진짜.
야, 얘가 이리저리서 나타나. 빨라가지고 너무. 아유. 야, 소닉도, 소닉 캐릭터도 좀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아, 공중에 떠오른 거 어퍼컷으로 바로 눈치채고. 와, 역시 쿵푸맨.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어우, 정신없어, 정신없어. 두번 연타 점프해서, 자, 어우, 자, 플래시 킥, 플러스, 자, 다시 한번 더, 우와. 야, 이거 내가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네. 자, 콤보로, 아, 쿵푸맨을 이겼습니다. 야, 진짜 정신없다. 너무 산만해. 다시 한번 더, 아우, 뒤로 돌아간다, 자. 어우, 그냥 플래시 킥으로 다시 한번, 와, 뒤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야, 이거 내가 따라가기도 힘든데, 이거 구독자분들은 얼마나 힘들었다. 동체시력이 좋은 분이시라면 어떻게 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지금, 아우, 눈 아파. 자, 어떻게든 쿵푸맨을 이기긴 했네요. 아우, 눈 아파 죽겠네. 정신이 없어.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대는 도널드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기습으로 손밥 때리는 플래시. 자, 사과 깔아뒀고요. 사과 폭탄 깔아뒀지만 폭탄에 휘말릴 것 같진 않네요. 자, 도널드 걸 소환했고요. 자, 감자튀김 바로 플래시킥으로 탈출했지만, 자, 동아사의 커버. 아, 폭탄. 자기가 깔아도 폭탄에 자기가 당했네요, 도널드. 자, 도널드 걸 러쉬. 자, 오, 연속 발차기로 그냥 상쇄시켜버렸네. 와, 자, 정신없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야, 플래시가 평소에 이렇게 정신없이 싸우나요? 나는 그냥 뭐 무슨 뭐 가블라이더 카부터 클라우업처럼 그냥 막 순식간에 뚝딱 하고 해칠 줄 알았는데, 아, 플래시가 진짜 정신없게 공격을 하네. 야, 정신없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기습 공격하고. 자, 이거 맵이 넓어가지고 좀 공격 발동하는 게, 필살기 발동하는 게 좀 힘드네요. 자, 공중 구석 콤보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플래시 여기서 또 반격 들어갑니다. 버그 걸렸다, 버그. 자, 감자튀김 피하고요. 뿅! 아, 실패. 자, 플래시 킥. 플래시 킥 다시 한 번 더. 자, 연속 발차기 한 대만 맞으면 끝납니다, 도널드. 도널드 한 대만 맞으면 끝나요. 한 대만 맞았고, 끝났습니다. 아우, 자, 네 번째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상대는 코사쿠입니다. 카와제리 코사쿠. 자, 코사쿠도 나름 고급의 ER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웬만한 콤보, 이제, 어우, 무한 콤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걸리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플래시 킥. 자, 플래시 킥 다시 한번 더. 하지만 사전에 깔아둔 공기탄, 아, 피해주고요. 또 버그 걸렸네요. 자, 기습으로 다시 한번 더 선빵 먹여주고. 와우, 아우, 야, 플래시 킥 진짜 정신없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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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아우. 자, 연속 벌채기. 뒤로 돌아가서 피해주고 먹이고요. 또 버그 걸렸네. 자, 플래시 킥. 자, 연속 펀치. 자, 이 플래시가 다른 캐릭터와는 다르게 이제 좀 색다르게 콤보를 먹이다 보니까, 아, 코사쿠의 AI가 약간 조금 맥을 못 추리는 경향이 있네요. 하긴 뭐 저렇게 빠른 속도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홍길동처럼 무슨. 자, 코사쿠도 일단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간 다음에 필살기.
아 진짜 플래시 AI만 조금만 더 상영되면은 이거 굉장한 캐릭터가 될 것 같네요. 자 마무리. 방금 거는 자기 폭발에 휘말려서 죽은 것 같네. 자 마지막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대는 언제나 그랬듯이 가츠입니다. 가츠를 이기면 굉장히 강한 캐릭터라는 게 증명이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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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 어 설마? 자 연속 발차기. 자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자 가츠의 콤보를 자 지금 피해내고 있습니다. 야 역시 플래시야. 자 실캐 소환해서 지금 타이어볼러 자 선바드 공격. 아 체력 쭉쭉 따는 거 보세요. 역시 가츠 이래서 사기인 겁니다. 가츠가 자 한 대만 더 맞으면 끝납니다. 플래시 한 대만 맞으면 끝나요. 여기서 공격 허용하면은 아 자 근데 가츠 체력을 저 정도까지 몰아갔다는 거는 굉장히 강하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플래시가. 야 자 밀어 넘어가서 콤보 한번 했고요. 야 이거 진짜로 잘하면 가츠도 이길 수 있겠다. 자 남부 공격 시전에 봤지만 플래시한테 바로 상쇄당했네요. 자 플래시 킬 다시 한번 더 남부 공격 자 막아내고요. 와 이거 다시 한번 더 필살기 자 들어갑니다. 근데 타격감도 좋으니까 타격감도 좋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캐릭터다. 마음에 들어. 자 나무 공격 펼쳐내고요. 나무 공격 다시 한번 더 캔슬 당했습니다. 자 캐놓고 아 자 구석에 몰리면 안 돼요. 구석에 몰리면 안 돼요. 탈출해야 돼요. 탈출해서 자 필살기 들어가야 돼요. 야 한 대 맞으면 끝납니다. 자 두 대 정도. 아 잠깐만 아 저거 설마. 야 저거를 아 아깝다 아까워. 아 가츠보다는 못하지만 이제 가츠의 버금가는 강함을 가진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마음에 든다. 사격감도 좋고. 자 이번 캐릭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Thank you.